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민선 8기 인천시장 공약에서 빠진 인천은행의 대체 중 하나인 인천형 상호금융기관 역시 시가 설립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심사 대상에 오른 구역 대부분이 후보지로 지정될 전망인데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 인력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는 지역 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인천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세계사회 경제 포럼인 인천 포럼을 열려고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2차 재개발 사업 사전 검토 제안서 공모에 총 42개 구역이 참여했고 이 중 기초단체에서 요청한 36개 구역을 다음 달 심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이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는 정비계획 위반 요청제가 시행되는 만큼 심사 대상 구역 대다수를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가능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나누고 구에서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도시 인천을 목표로 사회복지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스마트 복지 개념을 전파하려고 포럼을 계획 중이며 시는 포럼으로 인천을 지속가능 발전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연 21세기 사회복지 발전과 인도주의 행동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제사회복지협의회는 국제 스마트 복지센터를 설립해 해마다 세계사회 경제 포럼을 한국에서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포럼은 내년 10월 열 예정이고 세계 각국 복지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시는 하루빨리 관련 실무자가 모여 논의한 뒤 기본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